안녕하세요. 김땡땡입니다. 오늘은 말리부와 트레블레이저에 들어가는 1.35 엔진이 왜 이터보라고 불리는지, 이에 대해 연관되는 전자장치가 뭐가 있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전자장치들은 엔진이 해줘야 하는 역할을 보조해주며 1.35 엔진의 연비 및 출력에 도움을 주는 장치들인데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이 일렉트릭 장치들 또한 말리부 1.35가 국산 중형 세단 중 최초로 복합 연비 2등급 판정을 받게 해주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전자장치들이 1.35 이터보 엔진 연비와 출력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일렉트릭 워터펌프인데요. 워터펌프는 냉각수를 순환시켜 엔진을 쿨링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일렉트릭 워터펌프가 차량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엔지니어의 설명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Electric water pumps are a must-have for high-performance vehicles. Running an electric pump can help you shed weight as well as free up extra horsepower by eliminating the parasitic power loss due to impeller drag and belt friction. A typical mechanical water pump can rob your engine of 7 to as much as 20 horsepower. Since the flow rate isn't limited by engine RPM, an electric pump can cool your engine more efficiently. 영상을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기계식 펌프는 엔진이 펌프 및 프로펠러를 구동하는데 7에서 20마력을 소모하는 반면 이터보에 들어가는 전자식 워터펌프는 엔진 힘을 쓰지 않고 배터리 출력을 이용하는 모터로 냉각수를 순환시킵니다. 이로 인해 엔진은 그만큼의 마력을 확보하고 출력에 이용하는 거죠. 또한 엔진 RPM의 영향을 받지 않고 냉각수가 순환할 수 있다는 점도 엔진 온도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고효율을 낼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다음 이에 해당하는 전자장치는 일렉트릭 웨이스트 게이트인데요. 정확히는 일렉트릭 웨이스트 게이트 밸브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터보 엔진이 어떤 방법으로 자연흡기보다 강력한 출력을 발생시키는지 간단하게 같이 보시죠. 엔진 연소실에서 연료 연소 시 배기가스가 발생하고 이 배기가스는 웨이스트 게이트를 통해 흡기 공기를 압축할 수 있는 컴프레셔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동된 배기가스의 압력을 에너지로 활용하여 컴프레셔를 회전시키고 컴프레셔를 통해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압축이 되는 건데요. 이 압축 공기를 엔진 연소실에 공급함으로써 자연흡기보다 강력한 터보 출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웨이스트 게이트 밸브의 역할은 엔진 연소로 인한 배기가스가 계속 컴프레셔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밸브의 오픈 클로즈를 통해 배기가스 유입을 공급 또는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배기가스가 계속 컴프레셔로 유입된다면 엔진은 필요 이상으로 압축된 공기를 계속 공급받으므로 통제 불가할 정도의 과부하가 엔진에 걸리는 불상사가 생기겠죠. 일반 웨이스트 게이트 밸브와 일렉트릭 웨이스트 게이트 밸브의 차이는 압축 공기를 통해 밸브를 제어하는지 아니면 모터를 통해 밸브를 제어하는지에 대한 차이인데요. 이두 가지 웨이스트 게이트 밸브의 움직임을 함께 보실까요? 영상에서 나오다시피 일반 웨이스트 게이트 밸브는 기압을 통해 제어하는 만큼 움직임이 디테일하지 않고 밸브 제어간 발생하는 압력의 리크 또한 압축 공기 생성을 ECU가 지정한 목표량보다 적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제어용 기압 생성을 위해 엔진은 컴프레셔를 회전시키며 추가 RPM을 소모해야 된다는 점이 있고 이는 연비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죠. 하지만 모터를 통해 제어하는 일렉트릭 웨이스트 게이트 밸브는 정교한 움직임을 통해 정확한 양의 압축 공기를 만들어내므로 터보 출력이 보다 정확하게 작동할 수 있으며 컴프레셔 회전이 필요 없으므로 엔진 RPM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말리부와 트레일블레이저 2터보 엔진에 들어가는 전자장치들에 대해 얘기를 한번 해보았고요. 이러한 최신 기술을 이해한 후 차량 구매 시 적용해 본다면 보다 더 만족감 높은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